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해외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꼭 해야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 단 2분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벌문특길 부근에 위치한 한 대형 마켓. 4월 15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한인에선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 절차를 다 담당을 해드리거든요. 다음 달 15일 마감되는 해외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LA 총영사관은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을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재선거 유권자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하면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해봤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분 정도였습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이름과 여권 번호 등 12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곧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간을 방문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약간의 시간과 노력으로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은 1,716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이 있고요. 또한 공관 접수를 통해서. 한국 총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